생명의 숨. 하늘에 이르는 길을 자신의 피로써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면서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철렁거리는 파도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선장이 운전하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들입니다. 사방에는 무서운 파도와 같은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성령님께 모든 문제들을 가져오는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현강 안에서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파도와 같이 넘실거리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 하늘에 다다르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풍랑 안에서 삼켜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하늘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배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탈선해서 파도와 같이 물결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써 하늘 가는 길을 다듬어 놓으시고 그 피의 길에 들어서서 하늘을 경험하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